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겸 학생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 요즘 대회 활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 또 방송 시작 전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아, 저 드디어 사인을 받았습니다. 와, 축하해요. 성공이네요. 홍쌤의 사인을 받았군요. 네, 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빅팬이라고. 네. 직접. 그래서 네. 투 저희 어머니 성함으로 직접 네.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를 풀어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과연 네, 홍쌤이네요. 되게 오래간만에 내네요. 네.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의 이것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지자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는 비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오. 특수활동비. 아, 지금 제가 보기를 안 냈는데 네, 아, 특수활동비는 우선 아니고요. 아, 근데 이런 자신감은 네,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패기 있어. 네, 저 바로 자, 보기 1번이 특수활동비인데 그거 아니고요. 2번이 비자금, 3번이 업무 추진비, 4번이 선거 자금. 이제 뭐 삼지선다가 되겠네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아, 되겠습니다. 3번! 3번. 저도 3번이요. 네. 야, 큰 걸 하나 빼줬네. 고마워요. 이거 어때요? 고맙습니다. 정답은 업무 추진비. 와우. 그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을 지칭합니다. 93년 이전에는 판공비라고 불렸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던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전에도 네. 되게 유겸 학생이 문제 좀 잘 풀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다음번에는 당당하게 맞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의 기업은 푸드 서비스 분야 리더에서 식재, 외식, 식품 제조에 이르는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아워홈입니다. GS 리테일에서 분리돼 1984년부터 국내 최초로 식자재 및 급식 사업을 시작, 30여 년간 축적해온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급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전국 천여 개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하루 100만 명의 고객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사업은 127명의 전문 셰프의 노하우를 담아 추진하고 있고, 전국을 연결하는 13개의 물류센터와 9개의 제조공장, 4개의 선진적인 식재 가공센터가 각각의 전문성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9년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돌파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듬해 국내 급식업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아워홈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아워홈이 급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좀 높았는데 눈 오는 날 이 차가 못 올라와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워홈은 좀 약간 저는 좀 친근한데 우리 유경 학생도 아워홈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급식에서 되게 많이 봤고 네. 특히 그 알록달록한 로고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꾸경님도 아워홈 좋아하시죠? 저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도시락 세대 네. 아니세요? 급식 세대요. 충격적이네요. 아, 여기서 네. 아웜 도시락도 있어요. 싸움 물어본 네. 나겠는데. 아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그 국 같은 거를 아웜 국 있거든요. 그 황태국이랑 미역국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좋아해서 먹는데
아, 웬만한 그거는 뭐 어머니가 끓인 거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어머니.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예. 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못 끓여요. 아우만큼요. 미역도 많고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드셔보세요. 예. 좋습니다. 소고기도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아오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15,546회 언급이 됐습니다. 뭐 연관어를 보면은 식품이라든지 밥, 브랜드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명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버거 헌터, 프레임 수제 버거 그런 업체고. 별미 분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것도 아워 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밥이 답이다. 잘 모릅니까? 밥이 답이다. 네, 사보텐, 돈가스라는 연관 검색어 뜨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아워 홈 돈가스 치면은 또 이거 포장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또 아워 홈 닭가슴살. 네, 그다음에 뭐 맛집이나 편의점 이런 글들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워홈과 함께 이런 제품들 알고 있었고 브랜드 명까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아워홈의 채용이 좀 궁금한데 홍 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직무별로 이제 별도로 채용도 많이 흘러가는 기업인데요. 올해 하반기 때 인턴, 영양사, 조리사 공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그렇고 조리사도 그렇고 두 자릿수의 채용이 열렸으니까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필수적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 중에 한 개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직군은 자격증이 우선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될 때가 많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턴 조리사는 조리 관련된 전공자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리 자격증 한 개 이상 이제 필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점별로 근무지가 나뉘게 되는데 수도권, 강원, 그다음에 뭐 중부,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근거지라든가 주소가 또 그쪽으로 잡혀져 있으면 채용이 좀 용이해지는 경향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아워홈은 식품은 칼로리가 100을 넘지 않는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뭐 요즘에 워낙 뭐 다이어트에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식품 얼굴 볼 때 이제 칼로리 같은 거를 많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오홈 같은 경우는 100칼로리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 편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100칼로리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오홈에서 저칼로리 슬링 푸드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제 브랜드가 저칼로리 영양식 언더 100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제품에 이제 칼로리가 100칼로리 미만으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시되고 나서 벌써 뭐 한 달 만에 약 20만 개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종류들을 보니까 탕 한 종류, 그다음에 덮밥 소스 두 종류, 그다음에 스프 두 종류 이렇게 좀 다섯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야가 더 다각화될 것 같고요. 재미난 점은 이제 유통하는 채널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칼로리가 낮은 제품을 선호하는 건 이제 여성분들, 여성 고객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더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게끔 유통 채널을 좀 이렇게 다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식자재만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 고객들, 그다음에 칼로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가 런칭되고 반응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오홈 또 직원분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9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600만 원입니다. 사원은 3,000만 원, 대리가 3,698만 원, 과장이 4,466만 원, 차장이 6,092만 원, 부장이 6,575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홍쌤, 아오홈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 예전에 영업으로 입사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남학생이고요. 학교는 건동호, 그다음에 학점은 3점 후반대, 토익은 한 900 중반대, 스피킹은 IM 정도.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근데 전공이 이제 법학 전공이었고 복수 전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경쟁력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뭐 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 일을 하거나 안 그럼 또 유통업에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뚫었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독특했던 제 학생은 그 기업들마다 요즘 여군 장교 채용을 별도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여군 장교가 채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 취업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내구력?
그다음에 이런 낯설고 힘든 상황에 대한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좀 남성 대비 우려스러워하는데 여군들은 그런 조직 적응력에 있어서의 강점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이제 국총사단이고요. 전공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상경계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학점은 한 3점 중반대. 장교 출신들이 어학이 좀 약한 편이에요. 대부분 토익은 한 700 한 중반째 정도.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했던 여객 사업본부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군생활을 하면서도 군수 장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급 업무를 진행했던 장교 생활의 경험이 식자재 유통과는 상관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경쟁력을 갖고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군 부사관들의 그런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ROTC 여군으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취업 관점에서도 확실히 경쟁력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성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비행기에서 아홉 먹기, 샵 기내식 진출입니다. 오. 아홉이 우리 전국 100여 개의 매장에 지금 급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내에서도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형 그 기내식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아마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와, 예. 기내식 사업 진출까지 했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전세? 그러니까 기내식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하코라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원래는 한진 중공업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워홈에서 인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내식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코라는 그룹 우리가 좀 익숙치는 않지만 벌써 LA 국제공항에서는 공급되는 전체 기내식의 30%를 지금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한 지분이 100% 장부 가치가 한 334억 원 수준의 회사인데 일단 그동안 사실은 한진중공업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납품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하고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이 약간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대한항공에 이제 납품하지 못했었는데 이로써 이제 국내 기업으로서 국내 그 기내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잘 마련된 것 같고요. 아시아나에 있었던 얼마 전에 그 기내식 대란을 보면 사실은 그 회사가 옮겨지면서 굉장히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납품할 능력이 좀 안 되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아워홈 정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회사를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기내식 서비스에 있어서 큰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오홈이 사업을 확장하고는 있는데 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어떨까요, 홍쌤? 기내식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아오홈의 모습을 보면 급식 사업도 그렇고요. 식자재 유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기내식 사업도 그렇고 이런 식품 유통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류 본연의 경쟁력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아오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서울 물류센터, 그다음에 양산의 제2 물류센터, 그다음에 제주 물류센터. 최근에 또 세 곳도 이제 추가로 건립하기로 발표가 됐고 전국적으로 한 14개 정도의 거점 물류 체계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본연의 다양한 식자재를 유통시킬 수 있는 허브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면 그 허브를 잘 활용해서 공항들도 이제 지방 공항들도 많은데 그 공항에도 식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식자재는 다른 공산품 대비 유통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물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식자재 유통기업이다라는 점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남매 대첩, 샵 승자는 오빠입니다. 우리 오너 경영 체제가 국내 대기업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마다 그 경영권 세습이 좀 뭐 심합니다. 근데 아오홈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그 싸움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 우리 장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 남매 대첩을 좀 궁금한데 좀 알아볼까요, 선생? 그러니까 LG그룹의 경영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인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화합한다라는 뜻이고
사실은 처음에 창업했던 두 분, 허 씨와 그다음에 구 씨 두 창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갈라질 때도 사실은 뭐 큰 다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들은 형제들끼리 뭐 형제의 난이다, 경영권 승계 싸움이다 이런 어떤 키워드로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LG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런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LG에서 경영권 분쟁의 불을 지핀 3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워홈의 구본성, 구지은 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것인데 사실은 장자승계 원칙으로 하면 이제 구본성 현 대표에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이제 구지은, 동생인 구지은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을 벌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 구인은 LG그룹 창업자의 삼남입니다.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또 장남과 두 사람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12년간 경영에 참여했던 구지은 전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구본성 부회장한테 도전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12년 동안 일을 했고 노하우를 쌓았고 당연히 이제 내가 이것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태고요. 어쨌든 승자는 아까 양상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서 결국 구본성 부회장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경영권 분쟁은 오빠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 후가 시작이잖아요. 네. 경영권을 거머쥔 구본성 부회장은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나요? 지금 경영권을 승계받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역대 최대 매출 1.6조 원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본성 부회장의 어떤 공격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칭찬이 좀 이 재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사실은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계란 파동, 채소값 폭등 이런 먹거리 관련 악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적을 냈다라는 것에 좀 더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성장 두 자릿수 그리고 영업이익률 5%인데 사실은 이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5%를 달성한다라는 거는 마의 숫자였대요. 5% 달성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지금 기내식은 국내 어떤 비행기사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제2 그 여객터미널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그 외식사업 수주하고 식자재 유통하는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큰 또 소득을 얻게 됐고요. 지난 그 4월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금 사업권까지 따낸 걸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공격적인 그 경영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뭐 국내 기내식뿐만 아니라 사실 기내식을 다른 중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곳과도 또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내일은 영화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해보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네. 이 아워홈의 제품 중 유경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사장님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은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한 입, 바로 크림 가득 슈라는 제품입니다. 네, 요즘 최근 들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밥 혼술이 유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혼디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저트도 혼자 디저트도?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혼자 디저트를 먹는 그런 족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네, 요즘 예쁜 카페랑 되게 고급스러운 디저트도 인기를 끌면서 네. 디저트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런 디저트들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부담 없는 그런 디저트 시장이 확보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16년 가공식품 소비자 분석 태도 조사에 따르면은 그 후식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빵의 주 구입처가 베이커리가 아니고 편의점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거의 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편의점이 다른 편의점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싸고 맛있고 예쁜 디저트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워홈에서는 디저트 살롱이라는 디저트 대표 브랜드를 출시해서 현재 10가지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이 크림 가득 슈는 1,500원이라는 되게 가성비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맛도 플레인, 초코크림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 슈 안에 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달달한데도 불구하고 55g에 150, 160칼로리밖에 안 해서 부담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홈카페 다들 즐겨보셨나요? 몰라요.
아, 홈카페가 뭐냐면 카페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편의점에서 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랑 이 달달하고 맛있는 1,500원짜리 크림 가득 슈만 있다면 누구든지 홈카페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식사 후에 이 크림 가득 슈와 함께 달달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1,500원에 크림 가득 슈가 몇 개를 주시는 거죠? 아, 하나인데 되게 좀 1,500원 치고는 되게 커요. 머핀처럼 생겼어요. 아무튼 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살 의향이 생기시나요? 저는 일단 저칼로리다, 싸다,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쯤은 밥 먹고 간편하고 편하게 슈를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예 목소리 톤이 아예 그렇게 높은 톤이 아니어서 좀 신뢰가 가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홈쇼핑 같은 거 하시면 나중에 잘할 거. 적성을 찾아주시네요, 재준 씨가.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이렇게 보통 이제 홈쇼핑들이 이렇게 신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약간 좀 전화 걸 것 같았나요? 네, 전화할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뢰가 있는 목소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도 초반에 언급을 맞아요. 하면서 좀 신뢰성을 높인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매하실 건가요? 아, 근데 이제 참 이제 뭐 우리 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밝고 좋고 뭐 설명도 잘하고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디저트를 잘 안 먹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먹는 사람들은 아, 또 가격도 싸고 칼로리도 없고 해서 혹할 수는 있는데 원래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것 또한 또 왜 먹지라는 생각에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원래 안 먹어서 안 먹을 거예요, 저는. 네. 자, 선생님께서는 슈 이 빵을 평소에 좋아하세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 빵 말고요? 예. 네. 아니, 아. 이 빵, 빵이야, 빵. 이런 빵. 슈크림 빵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 유겸 학생이 저희에게 가정했던 건 편의점주였잖아요. 네. 그럼 이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편의점주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식의 접근이 있어야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싶고요. 좀 더 분석이 필요했을 것 같으니까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굳이 잘 팔리고 있는 기존의 빵을 빼고 이것을 넣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팔았을 때 뭐 얼마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빵에 대비해서 같은 가격에 좀 더 많은 양을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좀 분석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상은 편의점주로 해놓고 파는 건 그냥 동네 친구한테 한번 먹어보라는 식의 권유로 들려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가장 보기 싫은 매장은 어딜까요? 커피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저 고객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밥 식후에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먹을 것이며 그다음에 한 4,000원 정도 되는 커피를 같이 먹으면 8,000원 정도의 지불이 이루어지는데 그 8,000원의 지불이 우리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팔아야 될 디저트의 매개체 핵심이 1,500원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장에서 편의점은 고객이 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스타벅스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편의점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오늘 얘기했던 상품은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쟁 구도에 대한 언급과 그다음에 제품이 갖고 있는 가격의 측정 그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편의점에서는 이 빵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판매될 수 있는 아메리카노 PB 상품을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런 조합이 스타벅스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다. 라는 비교치를 좀 보여줬으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더 사업이 확장성이 커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웜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만 있진 않겠죠? 다양한 제품들이 같이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물류 흐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귀사해 줄 수 있는 강점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면 보다 경쟁력 있는 발표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일단 먼저 자기소개 좀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시각과 유연한 사고로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유독 사람들을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저에게 있어서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다양한 시각들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네, 식품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서 트렌드를 쫓아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1인 가구나 웰빙 등 이렇게 나날이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에 창의력을 더해서 아워홈 고객의 파일을 넓혀갈 수 있는 인재를 찾으신다면 저 정유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경학 쌤 얘기하는 건 아까 발표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템포라든가 이렇게 좀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영업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은 자기소개 핵심은 일부 각인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글을 통해서 질문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유경학 쌤이 얘기한 1분 자기소개로 질문을 유도할 거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단초가 들어가는 자기소개가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유경학 쌤의 했던 자기소개를 취약시키면 저는 세일즈 감각을 갖고 있는 사회학도입니다. 라고 우선 박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넓은 시견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관련 프로젝트나 나의 케이스, 상황에 대한 경험에 대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일즈 감각을 갖고 있다. 나는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런 것들은 딜리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팔아봤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 라고 얘기해야 전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띠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을 것이기에 그런 구체성을 갖춘 키워드를 자기소개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다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젤리를 되게 고가였는데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개를 팔아가지고 막 거기서 하루 더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막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사례로 넣으면 더 좋은가요? 그렇죠. 그 젤리 이름이 뭐예요? 스트로... 베리. 수입산 젤리겠네요, 그죠? 네, 근데 되게 몸에도 좋고 막 우뭇가 사리로 만들어져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러면서 엄청 판매를 했었는데 그날 최고를 찍었고 우뭇가 사리로 만들어진 개당 얼마짜리의 제품을 이틀 사이에 완판시켜 여사님들에게 평가받았던 사회학도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가 열려요. 우뭇가사리 듣는 순간 귀가 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객관적인 키워드를 알려줘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소재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아워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경학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아워홈은 정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작년 하반기 재학생 아워홈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 이슈 질문에서 최저시급이 이제 10,000원이 올라가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이 과연 당신이 지원하는 직무에는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아워홈도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아워홈을 보면 급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굉장히 많은 여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시급이 올라가는 게 아워홈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닐 것이고 더군다나 병원 그리고 뭐 버스 기사님들 대상으로 한 그런 급식 사업이라고 하면 이 식당은 문을 닫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슈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메가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정부 시책이 이런 식음료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하고도 이렇게 고리가 걸리듯이 사회 이슈와 현안들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보통 10월 말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거든요. 11월이 이제 메인이 되고요. 그 이전에 11월 면접 이전에 지금 10월 달에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을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면접장에 가서 임원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아워홈 알아봤는데요. 좀 배고프네요. 슬슬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습니다. 시월 부탁해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